이걸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지금 24년째 하고 있잖아요. 오래 했나요? 예. 30대 중반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50대 중후반이 되고, 저의 젊은 시절은 거의 누스킨을 했어요. 저는 제 소개도 안 하고 했네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랬나? 하여튼 중요한 건, 그냥 저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젊었을 때 대학 졸업하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고요. 한 7년 정도 3일의 개법인에서, 회계법인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코딩하는, 뭐 코볼, 포츄란, 뭐 델파이, 뭐 이런 걸로 개발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새는 그런 언어 안 쓰죠? 그런 건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언어를. 요새는 뭐못 써요, 주로. 자바, R, 파이썬 이런 거 쓰나요? 왜다 모르는 눈치지? 안 배웠나? 요새는 또 그런 걸로 개발을 해요. 예. 하여튼간, 그런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다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만났겠죠? 여차여차해서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그런 그 설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이 청춘 같아요. 어떻게 이런 청춘 같은 느낌이 들까? 이건 참 남자들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성장 엔진, 새로운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젊음이 되나 봐요. 그렇게 청춘이 되나 봐요.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상에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박형근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은 뭐 바이크로 뭘 한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도구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BP는, 진짜 이 회사가 원하는 빅플래닛이라고 하는 제3 디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요청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그걸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신사업부서를 만들어서 본사에 예산을 따냈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따내서 그걸 투자하고 개발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짜 지난 24년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올해 1년에 한번 다시 한번 써보자. 특히 이 젊은 청춘 여러분. 여러분, 이 청춘이라고 하면서 가슴 설레잖아요. 여러분, 이 청춘 여러분들이 진짜 이 들끓는 이 피로 막 거침없이 나가길 바래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몇 가지 할게요. 시간이 되면 하다가 끝낼게요. 그래도 전혀 안한것 같지 않게 끝낼 수 있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자, 일단 읽고 시작할까요? 자,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고, 멋지십니다. 예. 제가 이거를 펴놓지 않고 읽게 하는 이유는 물이 어떤가 좀 보려고요. 딱 물을 보면, 여기에 반반이 와 있네요. 그렇죠? 예. 초짜 반. 좀 연식이 된 사람 반. 이렇게 지금 와 있네요. 좋아요. 그냥 쭉 지금 시간까지 왔던 내용을, 앞에 강사가 했던 내용을 통틀어서 제가 느끼는 그냥 누스킨의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초반에 했던 것도 24년 동안 제가 보면서 전 그냥 누스킨이 이런 회사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누구냐면 지금은 현재 이 지구상에 살지 않는 친구예요. 예전에 다운라인이었어요. 에메랄드까지 갔다가. 예. 제가 스위스 융프라우 올라갈 때이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은 죽은 거예요.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2008년도죠.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그 전에, 제가 가기 전에, 그 티멜 트립 여행 가기 전에 이 친구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귀녀, 이름이 귀녀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너 힘들어. 가뜩이나 아픈데. 아프니까 쉬어가면서 해. 네 몸 생각 먼저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곧 암에 걸려서 죽겠지만 자기가 남은 자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나머지 뭐 남편도 그렇고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하나 남은 이 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MNRD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이 친구가 2008년도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애한테 상속이 됐어요. 우리 회사는 상속이 되니까. 상속이 돼서 2019년, 작년이죠. 작년 초까지도 얘가 성장할 때까지 이 친구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친구를 양육했겠죠. 양육하는 동안 이 친구가 해놨던 그 일로 권리소득으로 꾸준하게 이 아이의 양육비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게 됐냐면 이 친구의 동생이에요. 두 번째 있던 친구가 동생인데 이 친구의 동생인데 갑자기 LO 하이스쿨에 온 거예요. 그 왜 왔나? 그래서 인사를 해서 막 그 동생이구나 하고 인사를 했더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어가지고 있는 동안에 GV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GV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그젝티브 유지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커미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동안 애가 다 클 때까지 그 커미션이 애한테 양육비로 충분하게 나왔던 거예요. 충분하진 않았겠지만 어찌됐건 그때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그젝티브가 떨어져서 2000포인트 밑으로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동생이 나와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친권자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자식이 10년 넘게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쓸 수 있었다는 거. 전 이게 누스킨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누스킨이 아까 박형근 사장님이 얘기했던 논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권리소득이 뭔가를 얘기했지만 그냥 저는 그냥 이걸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김미정 아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요? 3층도 있어요? 있구나 3층도. 어머나 세상에 무섭지 않아요? 오따 야 그렇구나. 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죠. 사업을 하다가 루비까지는 안 갔고 하여튼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부터 안 보였어요. 얼마 안 보였나? 4년 정도를 안 보였어요. 그 4년 동안 안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서 3.4 회식클럽이라고 있어요. 그 회식클럽에 들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상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님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사장님 그랬더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갑상선 암은 이렇게 수술 받고 하면 완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치가 돼서 활동을 해요. 4년 정도를 안 보였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저는 누스킨을 정말 고마워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잠깐 누스킨 하는 동안에 해놨던 게 자기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는 4년 동안 한 번도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이 꾸준하게 약값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고마워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시드니 그 트립 루비가 돼서 트립도 같이 가고 지금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 한 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는 20대부터 사업을 했던 친구인데요. 이혜영이라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친구예요. 오늘 지금 언니가 갑자기 어디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서 지금 여기 안 왔네요. 이 친구는 20대 시작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나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 걸로 해서 뭘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세계 여행을 할 거야. 나는 뭐 아까처럼 박형근 선생님처럼 나는 한 달 동안 뭐 다이빙만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된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사업을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을 안 보였어요. 한 5년간 안 보였어요. 4년인가 5년간을 안 보이더니 뭐 했나 봤더니 이 성당에 가서 이 수녀님이랑 같이 그 성당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한 거예요. 그냥 온전히 이러는 동안 이 친구는 한 번도 커미션이 700만 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버니까 여기를 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돼서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또 지금 열심히 해요.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한 지 조금 지나가지고 100만 장자 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됐어요. 한 20대 시작해가지고 100만 장자 되고 지금 또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커미션이 7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 이게 누스킨, 제가 봤던 누스킨이에요. 이분은 제 1대 사업자예요. 원주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혹시 오늘 왔나요? 안 왔을 거야 아마.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일요일 날은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네. 네, 안 왔죠? 네, 안 왔죠? 제 1대 사업자인데 저는 이 수용력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뭐라 절대로 뭐라 안 해요 저는. 이분 작년 초에 갑자기 어느 순간 전화 있는데, 사장님 세상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100만 장자가 됐대요 이러는 거예요. 참 웃기죠. 나이가 65세예요 이제. 올해 66세가 됐네. 지공이에요, 지공. 아시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 나이가 65세에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건데, 아 사장님 100만 장자가 됐대요. 그래서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 사장님 회사에서 100만 장자가 뭐냐면요, 그 아 이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옆에서 들으세요 뭐. 아니 커미션을 쭉 받았는데 자기가 쭉 받은 커미션이 12억이라는 소리예요. 12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12억을 벌려면요 월급을 1000만 원씩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10년을 벌어야 돼요. 한 달도 안 빼고. 그래야지 12억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한 지 한 20년이 돼요. 근데 이분이 사업한 지 20년 됐는데, 아 창피해 죽겠어요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왜 창피해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핀도 그렇고 100만 원 됐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에메랄드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된 적도 없고. 본인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남들은 막 블루다이아몬드 되고 티메이트 돼서 100만 장자가 되는데 자기는 핀이 높지도 않은데 100만 장자가 된 거야. 그게 왜 창피해요? 대단한 거지. 사장님 20년 동안 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유 뭐야 지금 100만 장자라고 하는데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 뭐 하는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사장님 20년 됐는데 매달 평균 연봉을 얼마 받은 거냐고. 얼마 번 거예요? 평균 연봉? 6천만 원씩인가요? 그렇죠, 6천만 원씩 번 거네. 그럼 사장님 여지까지요 평균 연봉을 6천만 원씩 번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자식 둘 있는 거 다 지금 키우고 사장님이 다 키우고 사장님이 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주들까지도 다 지금 케어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일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현금소득 있는 분 있어요? 나이 65세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동아클럽 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네? 자기가 원장이라고 원주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네요. 그러더니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 65세에 20년 동안 꾸준하게 자식 키우고 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핀이 높지 않았지만 그냥 백만장자가 된 분. 제가 이렇게 네 분을 얘기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 자식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비즈니스. 자기가 암이 걸려서 암투병을 4년 동안 한 동안에 꾸준하게 약값을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꾸준하게 약값 100만 원 이상 그 잠깐 한 그것도 그거 권리소득의 이유로 꾸준하게 약값을 벌어서 자기가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그 투병 기간 동안에 정말 감사하게도 약값이라도 쓸 수 있었던 그런 비즈니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된 다음에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몸바쳐서 4년 5년을 일하고 있어도 자기가 700만 원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나이 65세가 돼도 20년을 해도 그냥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이 사업을 영위하고 정말 즐겁게 청춘처럼 살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저는 이게 이두스킨이라고 봐요. 멋지지 않아요? 예. 네. 저도 예. 네. 저는 막 2천만 장자라고 그러고 뭐라고 했는데 저한테 뭘 듣고 싶냐 그랬더니 저의 사는 뭐 비전 있는 모습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15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 몇 달 봉급 모아가지고 저기 별장 하나 샀어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보여주고 별장 보여주고 잔디 깎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지금 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 다운라인이 제 1대, 2대, 3대 대구 쪽에 대구 같은 경우는요. 제 1대, 2대, 3대가 다 천만장자고요. 대구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아파트에서요. 다 그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를 뭐라 그러죠? 네,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진짜로. 요 건너편 펜트하우스가 1대, 그것도 건너편이 제 2대.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고 있고, 뭐 이제 1대 500만 장자들 있고, 최윤영 사장님만 500만 장자 되면 500만 장자가 1대 한 5명 되네. 그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걸 막 잘 되고, 뭐 어떻게 살고, 뭐 얼마를 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누스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이 얼마나 성공하고 이런 거는 그게 뭐 얼마나 그거 되겠어요? 믿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또 믿겠어요? 웬만한 기업의 사람들 한 20년치 연봉을 1년치 그냥 세금으로 낸다고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런 건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 건 얘기하기 그렇고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누스킨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마케팅은 이 마케팅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업의 본질이 있잖아요. 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는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비즈니스예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누스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전달했을 때 네트가 형성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가 죽고 10년 동안 아이 양육이 되고 어떻게 자기가 암투병할 때 4년 동안 약값이 계속 나오고 어떻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교회 일을 5년 동안 온전히 하고 한 번도 안 나오면서 7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65세 이상의 할머니가 20년 동안 해서 100만 장자가 되냐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네트를 확장한 만큼 그만큼 계속 권리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젖소와 하나의 젖소가 있잖아요. 이 하나의 젖소가 65만 개의 젖을 만든 젖소예요. 이거 보여요? 이거 되게 복잡하죠. 이 65만 개의 젖을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온도 맞춰야지. 이 젖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지. 염을 더 고급 염을 줘야지. 그렇죠?
잘 짜줘야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는 결국엔 복잡한 것보다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결국에는 65만 개의 젖을 짜진 못하지만 조금밖에 못 짜지만 이런 건강한 젖소가 열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젖을 많이 생산하는 방법은 이 큰 젖소가 젖을 하나의 젖소가 많이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젖소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젊은 청춘들 있잖아요. 2층에서 그래도 끝까지 안 가고 이렇게 있는 이 청춘 여러분. 이 단순하게 네트워크, 즉 숫자를, 젖소의 수를 늘리는 게 우리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걸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네트를 크게 형성해 줄 수 있는 검증이 된 게 누스킨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2,000 포인트, 3,000 포인트 하는 젖소들이 많은 거예요. 2만 포인트 하는 젖소가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저 뒤에 보면 인자 막 시작해가지고 2,000 하는 젖소 있죠? 조그만 젖소. 예. 그런 젖소도 있는 거예요. 저런 숫자가 많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에 들어올 신사업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젖소가 있으면 더 많은 양질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여기 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작년에 모나코에 가서 꿈을 꿨어요. 모나코의 꿈을 꿨어요. 많은 팀이랬을 때 같이 꿈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24년 역사를 2020년도에 1년 동안 만들어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숫자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루비를, 2000조의 루비를 만들자. 그게 우리 목표예요. 2000조의 루비만 되면 그냥 지금의 24년 역사를 1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명 가까이 되니까 루비가. 루비만 생각하자.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루비만. 내가 시작해서 루비부터, 루비가 단기 목표예요. 루비가 돼보자. 그럼 루비를 어떻게 되냐? 굉장히 쉽다. 제가 24년 한 동안 루비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말을 잘 못해도, 나이가 먹었어도, 아니면은 뭐 인맥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루비까지는 가능해요. 루비 정도 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루비가 되게 딱 한 가지만 꾸민다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열정을 표현하라. 어렵나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어려워요. 왜냐? 본인이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표현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열정이 담아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끌림을 안 줘. 이 열정과 표현,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루비가 돼요. 얼마 전에 연말 있었죠? 좀 있으면 이제 구정도 있죠. 연말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려고 안 했어요? 나 올 연말에는 꼭 용돈을 100만 원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갈 때는 얼마나요? 10만 원 넣죠. 근데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1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그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얼마 넣었어요? 실제로 10만 원 넣었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똑같아. 주변에도. 나는 표현한다고 했는데 표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너 나랑 같이 누스킨 사업하자. 근데 마음은 계속 수십 번 했어. 근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무슨 얘는 뭐 이래서 어렵겠지? 아 얘는 이래서 어렵겠지? 아 얘는 지금 어떠니까 어렵겠지? 아 얘도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속은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말은 안 해. 이게 그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열정을 표현하면 루비가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거침없이 아까처럼. 거침없이 너 나랑 이거 여성 사업자들 많잖아요. 여성분들 남편 만날 때 남자가 빙빙 주변에 돈 남자랑 결혼했어요? 아니면 딱 손잡고 나랑 결혼하자, 나랑 사귀자 이런 사람이랑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랑 사귀자. 그 다음은 누가 생각하면 돼요? 상대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랑 누스킨 사업하자.
그 다음에 누가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생각할 일이라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의 열정을 표현만 하면 돼요. 그거를 해서 올해 루비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루비가 돼서 내년 25주년 트립에 하와이에 같이 한번 가서 진짜 몇천 명이 같이 사진 한번 드론 띄워놓고 한번 찍어보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2,000명의 루비 사업자가 두 명씩 같이 참여해가지고 4,000명이 하늘에 드론 띄워놓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한 거 맞죠? 네, 올 6월까지 루비가 되면 되죠? 자, 열정을 표현하라.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영어로는 대시, 한국말로는 들이대. 네. 한번 잘 봐보세요. 자, 너무 예의어서. 전 진짜 올해 우리가 꿈꾸는 거를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어요. 모나코에서 꿈꿨던 그 모나코의 꿈,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루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신, 내가 원하는 딱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열정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딴 거 없어요. 열정을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며칠 동안 말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가서 그냥 거침없이 나랑 누스키 사업하자. 나 이래서 누스키 사업 하려고 그래. 나랑 누스키 사업하자. 앞으로 10월이면 플랫폼 비즈니스도 와. 이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자. 언제야? 같이 나랑 누스키 사업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손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표현만 하면 돼요. 그 표현을 해서 우리가 2021년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기가 가장 세다고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와이에 가서 여러분의 파트너와 같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탁 드론 띄워놓고 사진을 같이 모두 찍는 그런 거를 꿈꾸고 그걸 이뤄낼 거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킥오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